지난해 5월 누리호 발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면으로만 봤던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를 실물로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다음 달 고흥에서 열립니다. 우주 발사체 전시가 된 나로 우주센터를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3년 쏘아올린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부터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만 구성된 누리호까지 한국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우주 발사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고흥 우주항공축제 때 선보이는 나로호 누리호 실물체 전시에 맞춰 각종 부품들이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옮겨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물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75톤 엔진과 성능 검증 위성,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등 실제 나로호와 누리호에 탑재된 것과 똑같은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이 진짜 웅대하고 좀 좋네. 다음에 손자하고 한 번 더 오죠. 1년에 딱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우주 발사장이자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에는 위성 로켓 발사대와 각종 시험 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 예매는 조만간 매진 예정으로 고흥군은 예매를 놓친 관람객을 위해 현장 접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축제장에 직접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오시면 진짜 꿈과 미래 상상 우리나라의 우주로 가는 길의 플랫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고흥 우주항공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신안군 자원도 천사뮤지엄파크에서 내일 열리는 100플러스 4 피아노